국립부산과학관 어린이과학관 과학해설사입니다. 여러분, 달을 좋아하나요? 오늘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에요. 하늘 위에 떠있는 달을 보며 우리는 소원을 빌기도 하고 달토끼를 찾아보며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눌 만큼 달은 우리에게 참 친근하죠. 이렇게 밤하늘에 떠오르는 달을 보며 사람들은 달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달을 향한 사람들의 열정으로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하면서 우리는 달과 더 가까워졌죠. 우리나라도 2022년 8월 5일 달 궤도선 다누리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다누리는 4개월의 긴 여정을 거쳐 지난 2022년 12월 17일 달 궤도에 무사히 진입하여 매일 12번씩 달 주위를 돌며 달 탐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누리는 어떻게 달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시죠? 다누리가 우주로 갈 수 있었던 원리는 거미줄 놀이터, 공중에 떠있는 시간은 힘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전시물 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과학의 원리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작용에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반작용이 항상 존재한다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로켓 발사 때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탐사선 다누리는 초고속 운송기관인 로켓에 실어 지구 밖으로 쏘아 우주로 보냅니다. 단시간에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나 우주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연료가 필요하답니다. 실제로 로켓의 대부분은 연료 탱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연료가 타면서 내뿜는 힘으로 로켓은 위로 솟아오릅니다. 이때 연료가 바닥으로 내뿜는 힘, 작용, 그 반대 작용으로 솟아오르는 힘, 반작용에 의해 로켓이 하늘 위로를 넘어 우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로켓 발사의 원리인 작용과 반작용을 풍선 로켓 발사로 알아볼까요? 먼저 한쪽 끝에 대나무 꼬지를 묶은 낚싯줄을 벽에 고정시켜 놓습니다. 풍선에 공기를 넣고 입구를 손가락으로 눌러 막습니다. 6cm 정도 자른 빨대를 입구와 나란히 부푼 풍선 중간에 두고 접착 테이프로 붙입니다. 빨대 구멍에 대나무 꼬지를 통과시키고 벽에 고정시킨 낚싯줄이 탱탱하도록 잡아당긴 후 발사! 풍선 안에 있던 공기가 입구로 뿜어져 나오는 공기의 힘, 작용과 풍선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 반작용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2031년에 우리나라도 달 착륙선을 발사할 계획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달 표면에 착륙할 탐사선의 성공을 기원하며 다시 한번 달을 향해 풍선 로켓 발사!